부장이 내려가면 추가 시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나쁘잖아요. 갖고 와야죠. 갖고 와야죠. 올라와야죠. 진짜 갖다 줘. 그럼 천상병 선생님의
기천. 오, 기천. 기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아침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는. 자, 이제 공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각자에게 다 다를 텐데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최덕강 교사님, 가장 자신에게 값지고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소중하고 값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회의겸 교사님 뭘 같아요? 내 자신. 자신. 저 오늘 새로 오셨죠? 내가 속에 자기의 에너지가 다 쏠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에너지가 쏠려있는 것들은 무엇이 되었든 간에 다 답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소중하고 값진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공통 문물을 찾아나가다가 범위를 좁혀다 보면은 딱 한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럴 것 같아. 그렇구나. 라고 공감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답인데, 제가 그것을, 모범 답안이라고 제시하겠습니다. 모범 답안도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많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모범 답안이라고 제시하겠는데, 그 모범 답안은, 저는 삶. 여러분들 삶이라고,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이 없다면 이 세상에 의미가 있을까요? 내 삶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있고 이 시간도 있고 다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이 무엇이 있겠어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소중하지만 공통적으로 삶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그 삶을 바탕 위에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쵸? 공감이 되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모범 답안을 찾는다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삶. 삶이 있어야 다른 것 자식도 존재하고 부귀 영화도 존재하고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죽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는 것도 삶이고 사는 것도 삶인데 죽는 삶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자살을 결행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게 말하자면, 그러나 여러분들 자살하면 절대로 안 돼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쉽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비유를 든 것인데, 자살이라는 삶은 그것도 한 방편인데, 한 달 만에 깨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통계가 아니라도. 그처럼 삶은 우리한테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다른 삶이, 다른 행위들이, 영위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 전범 법회까지 통해서 다 죽었다가 오늘 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부터. 그러면 이제 지난 삶이, 우리가 그때 그 전번에 그 법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울었어요. 이것 때문에 걸려서 울고, 지난날은 좀 괴로움 때문에 울고, 후회 때문에 울고, 뼈아픔 때문에 울고, 다 울었어요. 그때 삶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이렇게 안 사고, 물론 지금까지 다시 살라고 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있을 것인데, 다음 세계 태어나면 내가 정말 멋지게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셨죠? 없었어요? 그럼 그대로 다시 살고 싶었어요? 그러진 않았죠?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늘의 비밀, 천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화합의 원리, 오, 작선의 원리. 작선의 원리. 아, 좋습니다. 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체의 원리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관, 즉 자아관, 즉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자아관을 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란 무엇인가? 우리가 전번 4차 때인가 5차 때인가 했었는데 나란 무엇인가? 이 우주, 지구가 아니라 이 우주 한 중심에 있다고도 해서 다른 정체가 내가 어떤 나란 무엇이다? 나는 어떤 나의 정체는 무엇이다? 나는 어찌간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산다? 이런 정체관이 바르게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정체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엇인도 모르는데 무엇인도 모르고 사니까 마음대로 살아버리게 되거든요. 계획도 없이 그냥 남이 사니까 짐승처럼 주니까 밥 먹고 잠자리에서 잠자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나 내가 무엇인지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는지 내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잘 알고 산다면 그 삶을 계획성 있게 잘 꾸려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팔종도라 말하면 정경과 정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정경은 바른 복이죠. 바르게 복이. 정사유는 바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정해로 했을 때 해예요. 해, 지혜. 팔종도가요. 계정해로 안 나갑니다. 해가부터 나옵니다. 모든 것은 해. 말하자면 바른 이해. 이해로부터 모든 부처님도 바른 이해로부터 깨달음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팔종도를 그 첫 법문을 했을 때 초정 법문을 할 때 제시하신 것이 바로 팔종도를 먼저 제시한 거예요. 해를 먼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관을 바로 가질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그런 분이 많이 섞여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나란 놈은 그저 그럭저럭한 놈이요. 나는 그저 그럭저럭한 놈이요. 별걸 없는 놈이요. 나는 그냥 그저 그런 놈이야. 라고 그런 생각과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 그런 오도된 믿음, 잘못된 믿음,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겸손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나를 마냥은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일해도 잘 돼도 않고, 저 사람은 저거 잘 사는데 나는 왜 못 사는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마이너스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나는 매사에 항상 훌륭한 일만 하고, 봉사도 잘하고, 좋은 일만 많이 해. 나는 양심이 착하고 좋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을 설령 그분이,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한번 하더라도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양심이 바로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기를 긍정적으로 나는 좋다라고,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사는 거. 여러분들 그 태권당 어떤 것을 태워겠습니까? 어떤 것을 태워겠어? 나는 그럭저럭한 놈이라는 것을 태워겠어? 아니면 나는 정말 항상 착하고 훌륭하게 잘 사는 사람을 태워겠어요? 후자를 태우고 싶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다른 정체관, 다른 생각, 다른 자아관을 가지고 살면은 훨씬 더 자기 삶을 훌륭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또 자기가 믿는 종교,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에 따라서 그 정체관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같이 되는 것을 예수를 더 앞에 두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슬람은 알라를 믿고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알라가 앞서기 때문에 그런 그 말은 좀 잘못된 사실 가치관이죠. 자아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자아관, 정체관을 먼저 정확히 확립하고 바르게 확립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또 제공하고 싶은 그 자아관은 또 네 가지 차원의 자아관이 보편적인 자아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자아관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자아관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자기 정체관이. 그러나 우리가 또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자아관을
제가 네 개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적 자아관입니다. 부정적 자아관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정말 이렇게 별 볼 일 없을까? 나는 왜 키가 6m 45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하는 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렇게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만 아마 여가운데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몇 분은 계실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또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한 명 내지 두 명은 있어요. 내 가족이라 해도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형제간에도요. 형은 잘 오고 둘째는 잘 못 해요. 그러면은 둘째는 스스로 그런 또 열등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1등, 아들은 형은 맨날 1등만 하는데 둘째는 뭐 꼴등한다는 제품. 이것도 제가 실례를 드릴게요. 뭐 제가 집안자랑이 아닌데요. 제 동생 둘이 사법고시를 할 때가 있어요. 부장검사로 있고 동생 하나는 그 바로 밑에 동생이 그 사법고시를 할 때입니다. 제가 그 동생 때문에 한 생을 힘들게 살았어요. 저는 장남이거든요, 제가. 근데 항상 비교가 되는 거예요. 동생하고 저하고. 형이 제가 항상 저 자신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친동생에도 어쨌든 질투심도 생기고 인간인지라 제가 초강이 전 일입니다만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족 중에도 분명히 섞여 있어요. 한 명 다 좋은 긍정적인 가치관 같더라도 특히 형제간에 그러기가 쉬워요. 부모가 자식들 간 서로 비교가 되니까 둘 다 서울대를 들어가서 한 놈은 법대를 들어가고 한 대는 한나는 저기 저 좀 약한 데를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서울대를 다니고 있어도 좀 약한 데 들어간 놈은 더 좋은 데 들어간 형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갖고 있게 돼야 그 순간에 부정적인 자아가 발생이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사람은 이게 문서가 안 열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문서가 안 열리더라고요. 맨날 동생 부모, 형제가 다, 어느 날, 언젠가부터 봐요. 우리 동생이 사법고기 합격이 전에는 제가 그때 신문사 기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동생 합격했을 때 제가 신문기사로 후배들 지켜보고 써주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동생 그때 사법고시를, 세 번인가 떨어졌고, 네 번만에 대학거든요. 그때는 뭐, 조금씩 뽑을 때였으니까. 근데, 어리석은 놈인지를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나를 없애고 욕심 없애고 이러는 것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이건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린 건 다 제 체험에서 오나. 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거든요. 저 우계도 올라가 보고, 저 밑에도 알코올 중독자가 하고, 저 밑에도 가보고, 돈도 몇십억도 벌어보고, 한순간에 그런 걸 다 까먹어보기도 그랬어요. 그게 또 자살을 기도하고 죽음의 문턱까지도 갔다가 다시 또 살아났고. 또 남이 안 아파본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또 한 생을 힘들게 살고. 그러니까 운세가 열리겠어요? 그러고 자기를 별걸 내놓고 생각하고 사는데 운세가 열리겠냐고. 운세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열린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안 든 사람들 보여요. 그러면 운세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분 손 내려보세요. 다 운세가 열렸습니다, 이제. 자, 우리 운세를 위하여 박수. 좋습니다. 운세가 열리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부정적인 자아관을 긍정적인 자아관으로 바꿔버리면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두 번째 자아관이에요. 첫 번째 자아관은 부정적인 자아관인데 그것을 운세를 열리게 순간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긍정적 자아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긍정적 자아관을 갖는 것은 아주 간단해 보여요. 말 한마디면 되라고. 단 하나면. 거기 적어졌죠? 네. 자, 부정적 자아관이 생길 때 나를 살리는 그러나 묘야.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를 텐데. 자,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마이너스적으로
인식이 되는 순간 그 말, 그 생각 바로 뒤에다가 그러나를 붙여버리는 거야. 그러나 이 정말 오늘 천기 중에서도 정말로 보드 같은 천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뭐야? 무슨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 뒤에다 바로 그러나만 붙여버리면은 부정적인, 긍정적인 자아로 바뀌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버릴 수가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왜 영어를 못할까? 그러나 굿모닝은 할 수 있잖아. 괜찮아요. 우리 굿모닝은 뭘 좀 모르나 손 들어봐. 하도 없잖아. 됐죠? 그러니까 영어를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한마디에 싹 바꿔주죠. 이게 그러나 한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싹 좋아져 보죠. 아침에 제가 오늘 그 우리 그 저 최고사님이랑 같이 저 점심을 공양을 하자고 해서 점심 공양했는데 그 호텔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요. 그 누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제 다 찍어야 되는데 그 외국인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한테 찍을까 나는 제가 그렇게 뚫뚫이 찾아보는데 여다없이 그 외국인한테 자꾸 그냥 절절절절 한국말보다 더 잘하고 영어를 아 그 순간에 제가 그냥 와 열등감이 들면서 어우 나 이 영어 내가 못해갖고 그 컴플렉스가 무지하게 심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영어를 해보니까 제가 얼마나 더 열등감이 생겨보죠 그 순간에.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그러나를 해봤어요. 그러나 헬로우는 내가 할 수 있어. 또 그런데 또 이 양반이 또 영어를 잘했나요? 이 여가지 노래도 잘하셨는데 또 그냥 또 쪼그라지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또 그러나 뷰티풀을 할 줄 알잖아 내가 딱 그랬다고. 뷰티풀 내가 딱 했다고. 저 하나 한번 더 해봅시다. 자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그러나 전원주보다는 더 예쁘잖아. 자, 저런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 맞아 죽습니다. 자, 됐죠? 딱 두 가지 옵니다.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양반이 오늘 처음 나왔는데, 그 바리스타인가 보니까 그렇지. 그 하시는 양반 카페를 다니면서 사람인데, 커피 파는 걸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거기 타니까 정말로 잘 타지거든요. 근데 한번 오시면은, 제가 저리 오시면 제가 커피를 탄 법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파드립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감 되시죠? 네. 이렇게. 네,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순간, 무엇을 하라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무엇을 하라고요? 그러나. 그러나를 하면은, 부정적인 자아관이 긍정적인 자아관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묘유적 자아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공적 자아관 받아도 묘유적 자아관을 더 잘 아실 수도 있어. 묘유라는 것은, 묘할 묘자, 있을 묘자, 진공은 참 진짜 빌공자, 참으로 비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묘유적 자아관은 묘할 묘자, 있을 묘자. 제가 거기 한자 안 써놨습니까? 예, 묘할 묘자, 있을 묘자, 묘하게 있다는 뜻인데, 자, 우리가 성철 스님이 법을 했었죠. 산 누가 말씀하시는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했죠. 근데 성철 스님이 증거를 잘못 한 사람은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은 게 그런 나도 그런 말을 하겠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범부 중생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는 것과 성철 스님처럼 크게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 말씀하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나눠드린 뿌리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 한자로 써져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더 큰 목소리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산시산 수시수 산시비산 수시비산 산산수수. 자, 이 말을 풀면 그 밑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첫 번째 산시산 수시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시비상, 수시비상은 비수는 산은 산이 아니요 아니비자가 들어가 있죠. 물은 물이 아니더라. 그 다음에 산산수수 그거는 또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이 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산시산 수시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는 말은 우리 범부 중생들이 이렇게 보고 느끼는 그런 자관입니다. 근데 세 번째 산산수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말은 물은 물이다 이 말은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이게 처음에 본부 중생으로 볼 때는 사실 실체는 현상만 있을 뿐이지 실체는 없는데 있다고 산시비산 이렇게 말했어. 산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말했어. 그런데 더 부처님처럼 성철 스님처럼 확 깨닫고 보니까 그래도 아니라고 존재 아니라고 부정을 했고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묘하게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 내가 있어.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없다고 해도 묘하게 존재하고 있죠. 묘하게 감으로 존재하고 있어. 이것은 이 육체는 계속 변해가고 있지만은 이 나무가 계속 변해가고 있지만은 그 묘하게 어떻게 그 감으로 느낌으로 현존하고 있어요 내가. 이? 그래서 묘하게 있다는 데서 묘유예요. 그래도 묘하게 존재하고 있는 내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 버리면 부처님이야. 저도 그거 하나 깨닫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묘유. 그래서 묘유야말로 우리가 최고로 지향해야 할 우리가 인생 목표로 삼아야 할 최상승은 자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공적 자관, 묘유적 자관이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찾고 천재는 무엇이 나온다 그랬어요? 천재는 무엇이 나온다? 그래 맞게 대답했어요.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반복이라고. 근데 습관 연습은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떤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가까울 수는 없잖아요. 반복이 천재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슈바이츠인가 누군가 그 교육학자가 그랬거든요. 존 드위가 그랬는가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육학자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묘한 있음. 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늘 연습하고 살아. 어디서 연습하냐 하면 관야신경에서 연습하고 살아요. 관야신경에서 어떤 부분이 그거였어요? 한자로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자, 우리가 색적시공, 공중시색 하죠? 네. 색적시공. 처음에 나온 색은 범부중색의 색이요. 네. 물질 그대로 보이, 물질이 없는데 물질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색. 그래서 시공. 그래서 공이다. 나오잖아요? 그 공이 진공적 자만이요. 근데 또, 공중? 시색. 그 진공적 자만, 없다고 생각했는데, 끝나면 또 있게 나오죠. 네? 그게 앞에 색적시공 올 때 색하고, 공중시색할 때 색하고 같이 들려. 어? 가도? 누가 같다 했잖아. 천지 차이야, 이? 천지죠. 천지 차이요. 처음에 색하고, 색적시공 올 때 색하고, 공중시색할 때 색, 마지막 색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만 정확히 깨닫고 사시면은, 우리는 다 그래서 관야신경이 좋은 우리가 연습하고 그러기 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연습 많이 안 하면 진공적 자관하고 묘유적 자관은 가기 힘들어요. 사실 수행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는 도달 못하더라도 항상 긍정적 자관을 잘 갖고 살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인생이 열리니까 부정적 자관은 안 열려.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되면 그러나를 붙여서 뭘로 만들어보려고? 긍정적 자관으로 자, 그 생각 긍정적 자관을 최소한도 긍정적 자관으로 갖고 사실 목표는 진공 묘유적 자관으로 도달하라고 생각한다 라고 그런 목표를 두고 사시라고 해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대원 원리입니다. 대원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원은 원리는 끌 때자, 원할 원자, 바랄 원자. 그래서 큰 바람, 즉 커다란 소원, 커다란 바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 야, 자, 여기서 하나 또 물어볼게요. 우리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행복. 행복. 아니, 맞아, 행복. 맞아. 여리고사님이 상당히 그, 반응이 좋아. 그거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대답해야 돼. 자. 그래도 책 부분은 안 줘. 한 가지 한 번 탔으니까. 또 보시겠어요. 우리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자, 행복이라고 도우는데 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들어놓으시는 분은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삶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이에요. 행복이 맞아요. 왜 행복을 하고 살아? 불행해지라고 살지 않잖아요. 불행해지라고 산다면 사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자살하지. 근데, 크게 넓힐수록, 원을 넓힐수록, 크게, 지구가, 내 나라가 되고, 내 민족이 되고, 세계가 되고, 전 지구가 되고, 온 우주가 되도록, 그렇게 원을 넓어버리면, 온 우주가 다 나랑 같이, 나로 인해서 다 행복해지고, 다 같이 행복해 살았으면, 하면은, 얼마나 자기 마음이 넓어져 오겠어요. 그러겠죠? 네. 우주처럼 넓, 우주를 다 보듬어버리면, 우주처럼 넓어진 가슴이 될 것 아닙니까, 마음이. 다 돈으로만 막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또, 없는 사람은 없는다, 없다고 또 불행해. 그, 있는 사람은 200, 그, 이건희만 쳐다보면서, 로또 하나 당첨되지 않을까. 로또 복권 사는 데 가면, 그, 일일 노동자들이 제일로 많아요. 저, 강남에서는 로또 복권 팔리도 안 해. 저도 로또 복권 잘 팔리는 데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오, 행복. 우리 모두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런 큰 원, 큰 바람. 째째하게 자기 행복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행복만 생각하지 말고, 이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그 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가 수심 원리. 닦을 숫자, 마음 숫자. 행, 불행의 갈림길은 바로 여기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자기 마음을 잘 닦고 관리를 하느냐, 모르느냐. 자, 아까 처음에 두 번째까지는 돈, 돈하고 자식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돈이 없어도 자기 마음을 잘 닦아버리고 그러면은 돈 있는 것을 부러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또 돈 있는 사람이 돈이 넘쳐갖고 쓸데가 없어가지고 그 쾌락에 빠져서 살고 자식들도 돈으로 말하다 보니까 자식들 망쳐지고 이런 사람들이 돈을 테레니 말고 그놈은 그냥 사회에 기부를 해온다 그래요. 자기만 먹을 것만 남겨놓고 가령 천억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한 100억만 남겨놓고 900억을 기부, 안철수 씨는 기부를 해가지고 사회 재단을 뭐 어떤 재단을 설립했다고 그래봐요. 봉 기부 기부하면 무지개 행복합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봉 우리가 지나가다 거지한테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만 주고도 전철에 줘도 그 순간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요. 그런 경험 하셨죠? 네. 또 봉사활동 가서 한 시간만 하고 와보세요. 근데 군대에서 노동시키면 하기 싫거든. 이게 시킨 일은 싫어. 근데 제가 와서 해버리면 얼마나 행복해요? 바로 그거다. 그것이 바로 수심이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많이 하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온 것도 수심하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네. 자기 마음 닦으려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것도 다 그 방편들이고, 수심하는 방편들. 그래서 행불행의 갈림길은 바로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수심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명상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를 하고, 참선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불행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어째 공감이 되십니까? 네. 네. 공감이 되면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도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 그 초파일 보내려고 링겔을 두 대나 맞았어요. 우리 절인자 그 법당 직구는 처음으로 초파일을 치르다 보니까 제가 또 총무 소임을 맡다 보니까. 하나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지쳐가지고 제가 또 저같이는 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골병 되니까 저는 생식을 하거든요. 이 섭취를 보고 지금 초기 불교를 하고 있는 미얀마나 태국, 인도네시아 가면 고기 다 즐겨 먹어요. 근데 고기 먹지는 않는 것이 어디서 생겼냐면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중국 불교가 우리나라 와고 종교인 도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불교가 포교를 위해서 그 방편으로 도교를 흡수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신선사상 있죠? 신선사장. 신선사상. 도교는 신선사상이거든요. 맞아, 뭐, 위술만 먹고 살면은 등천을 한다고.
그래서 그 도교를 합치다 보니까 고기 먹기 말하는 것이 그거에서 생긴 거예요. 중국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경부를 제대로 오시면은 그거 다 아시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미얀마 불교 정통 불교는 미얀마나 이 저 그 스리랑카나 태국, 인도네 이쪽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수입이 거꾸로 되고 있잖아요. 그 불교 수입이 그쪽에서 원어 수입이 그 빨리는 그대로 그대로 남아서 부처님이 그 설법했던 빨리는 그쪽에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옛날에는 그것을 몰라고 딱 갖고 있었는데 남방불교가 최고다, 대승부가 최고다 그랬었는데 소승 대승 자체가 있지가 않았던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소승 대승을 가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좀 말하자면 얕잡아 본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잘못된 이것도 이야기하려면 한참 긴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인연이 되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화합 원리입니다. 그 화할 화자 화발 합자 서로 화합해서 잘 살아라 이 말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합이 잘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화합이 잘 되고 있는데 사회에 나가면 이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제 승진도 먼저 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누구한테 사기 안 당해야 되고 이렇게 그냥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나고 사기친 놈도 어떻게 잘 살아야 돼. 화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화를 안 내고 화합을 잘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이겠어요? 맞아요. 남을 존경해 주는 거예요. 내 행복보다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행복보다도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빌어줘 버리면은 화합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고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줘 버리면은 상대방의 행복을 10개를 빌어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복은 100개로 늘어나 있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100개가 다 있어 버린다니까? 왜 그냥 내가 상대방을 잘해주고 상대방한테 잘해주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겠어요? 안해주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지금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상대방을 존경한다거나 상대방을 칭찬을 잘한다거나. 근데 상대방 그렇게 행복을 빌어줘 버리는 거. 그것이 화합의 첫째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그 이기적인 나를 버리라는 이야기 지금 결국은 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이. 예.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또 청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시켜준다면은 대통령을 하고 싶은 분 한번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국민이 대통령을 시켜줘. 하라고 시켜줘. 그러면 대통령을 하고 싶은 분으로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지.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지금 양심을 속이고 있는 거야. 손 안 드신 분들은. 솔직히 양심 속이고 저 밑에서 속이고 있는 거라고. 아니, 국민이 대통령 시켜주는데 대통령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도 하고 싶은데. 유언 유고라고. 왜 안 해? 스트레스 받은 게? 근데 깊이 들어가 봐. 지금 겉으로는 그걸 표현하는데 깊이 그 심층 무엇인가에 들어가 보라고. 아니 말하자면 돈 1억 갖다 주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요. 돈 1억 어?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어? 나 못 들었어. 돈은 좋고 대통령 내 좀 요 그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갑자기 오줌이 나오려고 그랬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돈, 권력, 부귀, 영광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최소 두 명 이상은 나왔는데 대통령 되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비결이 바로 이 화합 원리예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행복해주고 상대방과 친교를 잘하고 화목을 잘하잖아요. 10년만 그렇게 살면은 우리나라같이 좁은 바닥에서 10년만 그렇게 살고 대통령에 출마하면은 대통령 당선은 따는 당상이요. 그러고서야 안 그러고서요? 어째 대답이 없어.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을 들어주고 잘해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내 편이 되고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5천만 국민 중에서 3천만 명 금방 해요? 3천만 명 유권자가 우리나라 2천 얼마인데 2천만 명 만들기 쉬워. 10년만 걷고 살고 나서 대통령 출마해보세요. 그래갖고 출마해갖고 당선이 안 되면은 그 선거 운동비,
선거 때문에 들어간 비용치가 다 물어드릴게요. 10년 후면은 제가 70이 넘어요. 아니요. 김대중 대통령은 78세의 대통령에서 뭔 소리요? 전 시의원인데도 나갑시다. 네? 시의원? 아니, 사람이 그 원을 크게 가지라고 대원을 내도 이야기하는 게 또 쩨쩨게 시의원. 하려면 대통령이야지 무슨 하고 시의원이. 그래 안 그래? 하려면 대통령이야지 뭐더라고 그 있지. 쩨쩨게 시의원을 하냐고. 대원. 보상에 따라서 대원. 대원. 대원이?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작선입니다. 만들 착, 선할 선, 착할 선인데, 착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해라. 그래서, 자, 순서를 합시다. 발음 먼저, 이게 시작은 정체형이. 네. 발음 정체가, 발음 자아가 가져야 돼. 발음 자아가 안 되면 인생 자체가 제대로 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단추는 정체가 아니고 발음 자아가니, 발음 자아가 가지고, 그 다음에 어쨌든 하고, 두 번째는 큰 희망을 갖고, 원대한 포부, 원대한 포부, 큰 대원을 갖고, 세 번째는 마음을 잘 바꿔라. 그런 상태에서 마음을 잘 바꿔가지고, 그래야 마음을 잘 바꿔야 화합이 되겠죠. 어? 그 화합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스스로 착한 일을 잘하고 살겠지. 남을 착한 행복 해주고, 어? 그러려면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야겠죠. 근데 거기에도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일이 있고,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일이 있어요. 자,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일은 뭐예요? 먹고 사는 일이에요. 정명. 바른 직업. 네, 바른 직업. 바른 직업. 자기가 바른 직업을 갖고 계속 부모 죽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임이요. 그것보다 소임이라고 해요. 만약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가족을 먹여 살, 자식 새끼를 낳았으면 자식 새끼를 먹여 살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그 다음 또 국방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군대를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피한 사람 잡은 일은 그건 소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소임 어대 비소임 즉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지만 하면 좋은 일 예를 들어서 취미활동이랄지 봉사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은 꼭 안 해도 되잖아요. 응? 안 해도 되잖아. 먹고 사는 게 싫어도 몇 시간 해야 돼요. 몇 시간 최소한 하루를 해야 돼. 근데 오늘 그것을 지금 이렇게 한 30분 만에 지금 흘러가니까 지금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사람의 오돌리가 뭐라 그랬죠? 정체 자, 정체 원리, 배열 원리, 수식 원리, 원리 그 다음에 화합 원리. 원목 가슴 있죠? 네. 거기를 지그시 누르면서 나는 이렇게 해보세요. 다시 한번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나는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나는 자, 저를 또 보세요. 우리 모두 행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 행복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행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 행복을 위하여 마음을 잘 닦고 관리해서 마음을 잘 닦고 관리해서 조금 이렇게 그 억양을 좀 내세요. 이 마음을 잘 닦고 관리해서 마음을 잘 닦고 관리해서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나는 이 우주에서 가장 닦고 관리해서 마음을 잘 닦고 관리해서 내 가정은 물론 내 가정은 물론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서로 화합하고 친구하며 서로 화합하고 친구하며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 착한 일 좋은 일 모두 행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 행복을 위하여 마음을 잘 닦고 관리해서 마음을 잘 닦고 관리해서 내 가정은 물론 내 가정은 물론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서로 화합하고 친목하며 서로 화합하고 친목하며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살짝 들어주면 더 좋아. 자,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 들어주라는 이유는 우리가 부처님한테 삼별 때도 이렇게 절을 이렇게 올리죠. 네. 부처님이 너무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한 장 없이 바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네. 이게 우리도 상대방들한테 이웃들한테 그렇게 할 양 없이 착한 일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 좋아요. 다시 한번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깨 짐 하나를 내려놓은 아, 어떤 짐이? 그냥 살기 안 쓰게 응? 뭐라고? 삶의 무게 삶의 무게가? 그럴 수 있죠. 아, 복사 주세요. 오늘도 지금 저 제가 물을 자꾸만 이비인후과 갔다 왔거든요. 막 목 감기, 감기 막 몸살이 돼갖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관수 이게 지금 같아. 그러니까 말 한마디 갖고 살아. 저 대표님 그냥 뭐 여기 있어요. 여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갖고 그때 그 부부간의 포옹이란 말이 자꾸니 바로 그것도 좋은 일이 어디서 들어왔냐고 마누라고 들어왔어. 얼마나 안 보고 도와줬으면 그 여기서 한번 부득해주라 하겠어. 네? 어 여기 있네 볼을 빌려 여기 아니 나는 또 안 온 거 알았어 아 둘이 나와 둘 나와 한 번 더 해 나와 아 잠깐만 그동안 사랑한다는 말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자주 안 할게. 앞으로는 자주 안 할게. 꼭 한번 안아주세요. 앞으로. 아, 웃지 마. 아, 그런 거 싫어요? 아니, 듣고 있어. 앞으로 저도 많이 안아드릴게요. 앞으로 저도 많이 안아드릴게요. 꼭 안으세요. 박수! 나라도 이렇게 프린트로 한번 보세요. 저희 제일 밑에 보면은 그 삶의 5대 원리 명상이라고 제가 써놨죠. 예. 제가 아까쯤 이렇게 액션을 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시면은 이것을 세 번씩만 하셔요. 세 번 하는데 1분 정도 걸릴까? 1분 정도 걸릴까요? 세 번 하는데 예. 1분 정도 걸릴 거야.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세 분만 그렇게 하세요. 이거 네. 하나가 잘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네.
이 비결은 사실 제 비결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스승이신, 제가 처음에 그 경남 함양 농추사로 출가했다고 그랬죠? 그때 주지스님이 지금 행복마을, 동사선 행복마을 이사장으로 계시는 용타스님이셔요. 제 은사스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동사섭이라는 곳에서 이 비결을 개발을 해내셨습니다. 아주 교학에 밝으신 분이고, 교학은 우리나라에서 따라갈 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스승님한테 전수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거나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이 큰 스님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라면 조금 신빙성이 들어지만 그분이 지금 80세가 다 되셔요. 전남대 철학과에서 석사까지 되신 분인데 제 것으로 조금 약간 소화를 시켜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깊이 숙지하시고 저도 일어나면 꼭 봅니다. 저는 그분이 저한테 전수해주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행 수첩도 있어요. 제가 그다 화면을 동그라미를 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빽빽이 치거든요. 이렇게 이것을 매일 아침 하면은 정말 자기 자신이 하루가 잘 풀립니다. 그 하루가 잘 풀려갖고 쌓이면 1년이 잘 풀리겠죠. 네. 이제 24시간만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은 내일은 또 다른 뭐예요?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요. 이? 이게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돼야 24시간만. 그럼 내일은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오늘만 있을 뿐이에요. 내일은 새로운 오늘이니까 그거 잘 메모해 주세요. 이거 정말 쉬운 이야기 같은데 어려운 이야기예요. 내일은 새로운 오늘이다. 그러니까 오늘만 있을 뿐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정확히 제가 끝낼 것 같네요. 시간을 자꾸 쳐다보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늦게 한 9시 다리가 끝나니까 관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앞으로 저를 위해서라도 시간을 좀 딱 맞춰야 된다 이러겠어요.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냥 막 해두고 싶으니 많이 사실 시간이 너무 짧거든요. 한 시간 반은. 근데 이렇게 흘러다 보니까 해두고 싶어서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욕심을 부렸었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오라고 하면 다음 한 3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 했어요. 자, 오늘은 사띠 명상으로, 사띠란 말이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사띠가 등장합니다. 결국 이 법회의, 힐링 법회의 최종 목표는 사띠입니다. 사띠로 갑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9, 10, 11, 12, 네 번이 남았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사띠로 결론이 내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가는 결론은 사띠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맛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띠 명상으로, 헤딩 버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조명 꺼주세요. 조명 꺼주세요. 오신 분이 얼마 안 돼갖고 세팅도 가슴으로 하십시오. 이제 잔잔하게 배로 숨을 쉽니다. 살포시 눈을 뜨십시오. 조명 켜주세요. 살포시 눈을 뜨세요. 자, 오늘 처음으로 사띠 명상을 약식을 해봤는데요. 좀 다가오십니까? 다가오세요? 여진 보살님 좀 다가왔습니까? 어? 다가왔어? 어떤 점이 다가왔어요? 예. 예. 그래. 아나파나 사띠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이제 호흡을 먼저 관찰해야 하는데, 사띠. 결국은 이 알아차림, 마음 통찰. 이걸로 해서 정각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갈 것이 귀결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방편들이 이것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또 이 사띠조차도 깨달음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이제 최상승, 부처님이 깨달은 방편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가는 것이 부처님도 그 설상보행도 많은 수행을 했잖아요. 근데 다 못 깨달고 이걸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주의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는 이제 이거를 계속 집중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갈 겁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오늘 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한 사람만 받을게요.
질문 있으신 분 해주십시오.